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스토커즈 채널의 필수 코스 컬러 조합. 이 컬러 조합 추천이 모든 컬러 조합 추천이 아니고 FW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컬러 조합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미 취향은 뻔하. 자, 그럼 바로 FW 트렌드 컬러 조합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 컬러 조합 영상을 쭉 봐오셨다면 제가 베이스 컬러 톤을 잡고 말씀을 드린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FW 트렌드 컬러 조합 베이스 1번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렌드에서는 뭔가 은은하게 잿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또 의외로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도 많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 브라운 컬러 조합은 다양한 브라운들을 활용하셔도 좋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일 많이 입고 계실 그리고 안전빵 조합은 브라운 톤온톤. 하지만 이 틀을 깨시고도 조화롭게 연출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 조합 추천 편이기 때문에 미니멀 룩에도 활용하셔도 되고 캐주얼에도 활용하셔도 된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컬러에 집중해주세요. 다음은 브라운과 그레이 조합. FW 트렌드 때 너무 제가 마음에 들었던 조합인데요. 따뜻한 도시 남자라면 이런 조합을 입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바지, 상의, 아우터 어디다가 브라운, 그레이를 넣어야 돼? 아무데나 넣으셔도 되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요. 다음 조합은 브라운과 크림 조합이에요. 제가 대비되는 컬러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대비되는 컬러를 입었을 때 살짝 시선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확 어둡고 밝음이 존재하는 이 조합을 이용해서 Look at me!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조합은 브라운과 하늘색 톤의 조합이에요. 이때 포인트가 되는 블루 톤은 라이트하고 청량미 넘치는 색깔로 입으시면 좀 밝은 느낌을 주지만 조금 톤 다운된 느낌을 주신다면 그래도 차분한 듯한 느낌을 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키미스톤. 제가 최근에 활용한 컬러 조합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FW 트렌드인 터쿠아즈를 활용해서 브라운 계열의 옷들과 이렇게 매칭을 해줬더니 아주 괜찮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나름 트렌디한 나무로 키미야 터쿠아즈가 없다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기본 나무룩으로 가셔도 돼요. 딥 그린 컬러는 생각보다 많은 톤들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 아이템을 하나 사셔야 된다면 딥 그린 컬러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베이지 컬러 아이템을 살포시 얻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브라운과 퍼플 조합. 키미의 컬러 조합엔 어려움이 따른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브라운과 퍼플이 매칭되었을 때는 남다른 유니크한 톤이 되기 때문에 진짜 트라이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갈 거예요. 내가 볼 거야. Suckers. 다음 베이스 톤은 베이지. 베이지 컬러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컬러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클래식 컬러이기 때문에 우아함을 즐기고 싶다면 베이지 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베이지도 톤온톤 조합으로 입으시면 굉장히 우아, 엘레강스한데요. 컬러감에서 오는 포근함이 극대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앞서 보셨던 어두운 브라운 계열 톤온톤보다 살짝 더 밝고 시선 집중이 되고 의외로 화려하게 날 돋보이게 해줄 테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밝게 베이지 톤을 크림과 함께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많이들 구매하셨을 꾸림진 꺼내기 좋은 조합이죠. FW 시즌 브라운 그레이가 있었다면 베이지 그레이도 있었다고요. 브라운 그레이 톤과 마찬가지로 시크하지만 포근한 느낌이 동시에 들기 때문에 한 번쯤 도시 남잔데 널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줄 거야 컬러가. 다음은 키미스톤. 개인적으로 저는 베이지와 네이비의 조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클래식한 두 톤의 만남. 뭔가 믿음직스러운 네이비 컬러와 안전포근 우아한 베이지 컬러가 만났을 땐 제가 기대고 싶은 컬러감? 그리고 살짝 모범생 스타일도 주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하시기 좋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베이지와 레드 조합이에요. 레드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FW 트렌드 조합인데 레드가 빠지면 이번엔 섭해. 클래식한 베이지 톤을 살짝의 꾸러기 느낌, 영한 느낌을 내게 해주는 레드 컬러. 이너까지는 조금 힘들다 하신다면 뭐 신발이나 모자, 뭐 목도리 정도만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저는 좀 과하게 가봤어요. FW 트렌드 터쿠아즈 또 빠질 수 없죠. 개인적으로 베이지 터쿠아즈 이렇게 두 톤으로 가셔도 좋지만 여기에 브라운까지 얹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디한 베이지 활용법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딥그린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했쥬? 베이지의 딥그린. 요거 뭔가 약간 랄프로렌 그런 감성이 드는 조합 컬러감이에요. 마찬가지로 옷의 컬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악세사리나 신발에만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과하게! 그린 컬러감이 조금 쨍한 느낌이다,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베이지와 올리브 톤도 추천드릴게요. 요 조합도 생각보다 맛있다? 그리고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요 맛있는 베이지와 올리브 조합에 두 가지 컬러 정도 추가를 해볼게요. 블루 컬러와 그레이 컬러. 뭔가 캐주얼하되 클래식한 톤들이어서 많은 컬러가 사용되어도 뭔가 세련돼 보이는 맛이 있어요.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베이스 컬러는 시크한 도시적인 느낌의 그레이. 하지만 FW 시즌이니만큼 차가운 느낌의 그레이를 소재적으로 울, 뭐 요런 걸 사용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건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레이색 바지를 제발 교복 바지라는 생각은 갖지 말아주세요. 그 교복처럼 막
줄여입지만 않으면 돼. 첫 번째 컬러 조합 추천은 그레이와 블루입니다. 이 둘이 합쳐졌을 땐 깔끔함과 단정함을 주되 청량미 넘치는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루 컬러가 청량미 넘치냐 아니면 톤다운 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뀌니까 이거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이니만큼 같은 무채색 계열이죠. 블랙의 영역을 좀 더 넓혀주셔도 됩니다. 이전 조합에서 한 가지 컬러를 추가한다면 저는 올리브 컬러.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도 이 리고헨즈 이걸 보고 어머 이쁘다 이래서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하늘색 셔츠를 살짝 캐주얼한 색감 배합으로 하기 좋은 배합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키미스톤. 이전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한 가지 컬러만 추가를 해봤어요. 네이비 컬러. 네 가지 다른 컬러로 컬러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클래식한 톤들이라서 하늘색이 좀 약간 나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갖고 들어오는 FW 트렌드 터쿠아즈 컬러. 그레이 톤온톤을 입어주시고 터쿠아즈 한 방울로 포인트 룩을. 항상 무채색 톤만 입으신다면 터쿠아즈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터쿠아즈 활용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키미야 하신다면 여기다 하늘색을 추가. 뭔가 컬러 조합이 신선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레이 컬러와 또 함께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는 머스타드. 차가운 그레이 톤을 살짝 포근하게 해주는 컬러 조합이에요. 겨자색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여러분 겨울에는 또 겹겹이 입어야 되잖아. 아우터 걸쳐버리면 거의 안 보여.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보는 키미스톤. 그레이 머스타드에다가 네이비를 얹는 조합이에요. 색이 어디에 위치하냐는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레이 톤의 마지막 컬러 조합 추천은 레드. 힘들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다양한 컬러 조합을 보여드려야 되는 키미입니다. 그레이와 레드 조합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입어주겠지? Stalkers. 다음 베이스 컬러는 네이비. 네이비를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입는 브라운 컬러보다 네이비가 훨씬 쉬운 컬러예요. 웜톤, 쿨톤 다 받쳐주거든요. 색이 선명하고 짙기에 이목구비가 좀 뚜렷해 보이고 피부가 하얘 보이는 효과까지 있으니 저는 네이비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비가 색감만 좀 묵직하게 잘 뽑히면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어요. 블랙보다 우아해. 그래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컬러 조합은 네이비와 여러분들의 사랑 브라운이에요. 네이비에는 어떤 브라운을 다 갖다 얹으셔도 받아요. 개인적으로 묵직한 네이비와 브라운 조합은 생각보다 튀지는 않지만 색감적으로 풍부한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추천 조합은 네이비와 그레이. 회사원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은 컬러 조합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네이비와 도시적인 느낌의 그레이가 만나면 나 일 잘하는 도시 남자야. 유후. 다음은 앞 두 조합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네이비, 브라운, 그레이 조합. 두 가지 색상 이상을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갖다 얹으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만큼 악세사리를 얹을 때도 이 컬러를 활용해서 얹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비, 올리브, 그레이 톤. 이 컬러 조합도 클래식한 톤들의 조합이지만 나름 세 가지 컬러 활용이라고요? 네이비를 칙칙하게 활용하지 않는 방법은 하늘색을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올리브 톤까지 갖고 와줘서 심심하지 않은 세 가지 컬러 조합은 어떠실까요? 전 이 컬러 조합이 뭔가 엄청 튀지는 않게 시선이 가는 컬러 조합이라고 해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꾸 눈에 가! 계속 등장해서 미안해요, 터쿠아즈. 강추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베이스 톤들과 다 묻었쥬! 그리고 터쿠아즈 또한 톤온톤을 하실 수 있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블랙 컬러를 사용하셔도 돼요. 블랙과 네이비의 조합이 서로의 색을 죽이는 컬러라고 해서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거죠. 나는 터쿠아즈에 집중을 할 거니까! 자, 이제는 좀 더 힘든 조합으로 가보실까요? 네이비 터쿠아즈까진 좋았어, 킴이야. 근데 여기다가 퍼플 라벤더를 얹으라고? Why not? 어렵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런웨이에서 사용된 컬러 조합인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도전적인 정식을 가지셔야 재밌게 옷을 입는다고요. 불편하셨죠? 괜찮아요? 괜찮으실 다음 추천은 네이비와 그린 조합입니다. 정말 웬만하면 딥그린 컬러 가면 다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포인트 컬러로 터쿠아즈는 싫다 하신다면 딥그린 컬러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비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조합은 네이비와 블루 조합입니다. 네이비와 블루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이거 나름 톤온톤입니다. 그래서 좀 상큼하고 싶다 하시는 날에는 블루 컬러를 가져와서 네이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 베이스 컬러는 올리브. 호불호가 있는 컬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PTSD!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께서 입어줬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캐주얼 무드를 컬러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떠오르실 거는 뭐 야상, 카고 팬츠. 하지만 생각보다 올리브 컬러를 우아하게 소화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 컬러 조합을 한번
보세요. 올리브 색감의 톤온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올리브 색감 자체가 너무 캐주얼해서 캐주얼룩만 가능한 거 아니야? No! 올리브 컬러를 우아하게도 풀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아한 컬러 조합은 올리브와 그레이 조합. 시크함을 유지하되 우아한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땐 요 조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리브와 브라운 계열의 조합. 이때 조금 붉은 누런기가 있는 브라운 톤들을 저는 추천드려요. 뭔가 산장에서 이렇게 문 열고 마중 나와서 키미야 할 것 같은 그런 산장 바이브? 이전 조합에서 컬러 한 가지를 조금 추가해본다면 머스타드 컬러. 머스타드 컬러가 따뜻한 브라운 계열들과 잘 묻지만 포인트가 되는 컬러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분명 머스타드의 강력함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걸 알아요. 하지만 기민 좋다! 다음은 에르메스 컬렉션을 보자마자 이 조합은 꼭 해야 됐어! 했던 톤이에요. 올리브 블루 터쿠아즈 조합. 색감적으로 확실히 익숙하지 않을 조합이긴 하지만 귀티나면서 청량미 넘치는 조합 아닌가요? 저는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좀 귀엽네? 했던 컬러 조합이에요. 올리브 그린 크림 블랙. 아 딱 난이도 높다잉. 네 가지 컬러 써야 딱. 이때 그린 컬러를 살짝 작은 부분에 넣어주시면 덜 부담스러운데요. 은은하면서 포인트 되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마지막은 자 스토커즈 키미맛 올리브 오렌지 조합. 도망가지 마세요. 마치 like 당근이 떠오르는 그런 조합. 개인적으로 저는 좋습니다. 아니 무려 사카이에서 이 조합을 썼어요 여러분. 당근 Stalkers. 마지막 베이스톤은 모두가 애정하시거나 갖고 계실 베이스톤은 아니에요. 하지만 FW 트렌드에 자주 보였던 진저 비스켓 컬러, 브릭 컬러라고 말하죠. 오렌지 톤이 좀 강한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무난한 조합은 브라운 톤온톤 아닐까 싶어요. 물론 다른 브라운 컬러감에 비해서 이 진저 아이템이 눈에 확 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템을 구매하셨다면 튀려고 산 거 아닌가요? 맞죠? 다음은 저도 처음엔 조금 불편했던 조합이에요. 브릭 컬러와 회색의 조합. 먹먹하고 시크한 그레이에 갑자기 따듬포근한 이걸 얹어? 굉장히 시선이 집중되는 느낌인데 보다 보니 나쁘지 않대요. 저라면 한 번쯤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미스톤으로 여러분께서 입기 쉬운 조합을 말씀드릴 거예요. 진저 비스켓 컬러와 크림 블루 컬러. 딱 떠오르시는 건 누리끼리 티셔츠에 데님 하나 얹어주시면 아 뭔가 약간 카우보이 느낌도 날고 뭔지 알겠죠? 그런 무드로 부츠까지 야! 이하! 다음은 나무룩. 아니 여러분 나무에도 낙엽이 요런 컬러 있잖아요. 좀 누리끼리한 낙엽색.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조합.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조합은 제가 생각해도 가장 불편한 조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룩북을 보고 이 조합을 넣어마라 하다가 엔딩으로 딱이지 않습니까? 진저 비스켓에 라벤더에 올리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입어볼랍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 FW 트렌드를 듬뿍 반영, 키미 취향도 듬뿍 반영한 컬러 조합 추천을 보셨는데요. 기본 컬러 조합 추천이라기보단 트렌드가 반영된 저희가 매 시즌마다 진행할 영상이에요. 그래서 분명 이걸 어떻게 입니 키미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보는 즐거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컬러 조합을 보시고 아 이렇게도 한번 입어볼까? 라는 물음표 하나 정도만 생기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 취향을 듬뿍 담은 영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빠질 수 없습니다. 뭔가 웬종일 쓰였던 그 터쿠아즈 컬러 가디건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잡숴봐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컬러 조합 끝났다. 끝! 안녕!